안녕 여러분, 오늘은 5월 13일 월요일이에요. 지난 한 주는 일반식 먹고 저녁에도 막뭐 먹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몸무게가 64.7kg예요. 이렇게 조금 늘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는 아침 겸 점심을 먹을 거예요. 오늘은 샐러드를 먹을 건데요. 요거는 청천포도에서 나오는 셀러빙이라는 제품이고, 그냥 과일이랑 샐러드 같이 들어가 있어요. 요 아래는 이렇게 건가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샐러드의 핵심은 진짜 이 이탈리안 소스인데요.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한 소스를 딱 반만 먹고 요거를 이제 흔들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저의 일정은 압구정에 피부과 예약을 해놔가지고 프락셀 같은 거 레이저 받으러 가야 됩니다. 너무 맛있는 치즈인데? 약간 꼬리꼬리한 치즈 있죠? 그리고 정기배송도 되나봐요. 아, 광고 아니고요. 아무튼 이번 주는 성공적인 한 주가 될것 같아요. 금요일에 곱창 먹는 약속이 있긴 하지만 원래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맛있는 거 먹어줘야 그래야 다이어트를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 차이겠죠? 여러분, 저는 피부과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고요. 진짜 집에서 1시에 나갔는데 잠깐 신사에서 미팅 하나 하고 그리고 압구정으로 바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8시가 넘었어요. 너무 짜증나. 다시는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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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스트레스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상태라 맛있는 걸 먹고 싶지만 좀 참고 아무튼 저녁을 빨리 먹을게요. 오늘 저녁은 호박죽을 먹을 건데 본죽에서 샀던 거고, 제가 주말에 치아가 너무 아파가지고 호박죽을 사서 먹었어요. 맛있어. 안녕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 9시 48분, 저는 학원을 가야 돼서 좀 일찍 일어났고, 오늘 몸무게는 64kg였어요. 그리고 학원 가면서 한 번도 안 먹어본 콩콩볼? 요거 먹으려고요, 아침으로. 그러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원을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씻었고요. 아, 그리고 제가 학원에서 콩콩볼 먹었잖아요. 그거 오늘 처음 먹어본 건데, 오, 진짜 인절미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양이 되게 적은데 밀도가 높아서인 건지 배가 엄청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원래는 연어 또띠아 해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이 1시 반 됐거든요. 한 이따가 3, 4시쯤? 그때 연어 또띠아 해먹으려고요. 또띠아는 그냥 일반 요걸로 샀고요. 또띠아도 통밀 이런 그레인 또띠아 이게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토나오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그냥 샀어요. 이거는 솔직히 진짜 뭘 넣어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훈제 연어 또띠아를 만들어 먹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이따가 먹을 때 카메라를 켤게요. 집에 있는 야채를 쓸어 모았어요. 파프리카와 오이고추. 그래서 이마트 노브랜드 훈제연어랑 올리브랑 또띠아 이렇게 해서 먹을 거예요. 이거 반 넣고. 괜찮아 보이죠? 너무 맛있는데? 아니, 먹다 보니까 생각보다 연어가 비린 맛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거 하나 조금만 먹고 후식으로는 요거트를 먹을 겁니다. 이렇게 완전 꾸덕한 요거트예요. 서울 스토어에서 산 택배가 왔는데 무슨 다이어트용 카레를 샀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두 박스가 들어있네요. 요거는 종류별로 맛볼 수 있는 키트로 산 거거든요. 요렇게 네 가지 맛이 들어있고, 이네 가지 맛이 두 박스가 왔으니까 총두 개씩 8개죠. 오늘 저녁은 요걸로 먹어봐야겠어요. 지금이 한 5시 정도 됐거든요. 저녁은 6시에 먹을 거니까 이따가 먹을 때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단호 미니닭이랑 새우 크림 커리. 오늘도 역시나 밥은 먹지 않고. 언니 좀 먹을래? 좀 덜어줄게. 카레는 맛있게 잘 먹었는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그 새우 봤죠? 그럴 거면 새우를 안 넣는 게 좋지 않았을까. 친구한테 보였더니 진짜 무슨 똥 아니냐고. 새가 똥 싼 것 같다고.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이라서 점핑 다이어트를 가는 날입니다. 이따가 9시에 운동이 있고 운동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일을 하고 오늘 하루는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하러 갈 때는 오늘은 좀 걸어가려고 합니다. 운동을 잘 갔다 왔고요. 이렇게 6,900보 걸었습니다. 오늘 나름 많이 걸은 편이죠. 그리고 점핑 다이어트도 진짜 열심히 하고 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씻고 할 일 하고 잘 거니까 우리는 내일 또 보도록 해요. 오늘 또 체조 몸무게를 기록했네요. 63.6. 일단 오늘 점심은 조금 되게 가볍게 먹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따 2시에 과외를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5시쯤에 좀 맛있는 걸 먹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택배 온 것 중에 좀 맛있는 걸 찾아보려고요. 이 박스가 서울스토어 MD님이 보내주신 거거든요. Dear 설미. 제 기억으로 랩노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맛으로 먹어볼까? 여러분, 어썸 밀크티 맛. 전 밀크티를 좋아하기는 해요. 그럼 제가 이거 먹어볼게요. 좋았어. 오케이, 맛 대합격. 와, 정직한 밀크티 맛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막 협찬받았다고 막 더 좋게 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 돈 주고 먹은 거랑 협찬받은 거랑 무조건 똑같이 평가하거든요? 제가 막 맛있다고 극찬하는 것들이 막 제 광고인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진짜로 당이 너무 높아요. 26g이나 된다는 게 진짜 높은 건데 당이 조금 높은 게 계속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한 끼 당 높은 거 먹는다고 살 막 찌거나 뭐 덜 빠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아! 여러분 진짜 화나는 게 뭔지 알아요? 약간 닝닝한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물을 좀 많이 넣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아, 이걸 다 먹고 나서야 발견하다니 이 바보 새끼. 결론은 랩노시 대합격이다. 아주 그냥 존맛탱 그 자체다. 물배차. 여러분 저는 이제 과외를 갈 거고요. 오늘 그 청바지 입었어요. 저번에 한번 늘려둘 거라고 했던 청바지 있죠? 제가 서울스토어에서 샀는데 작아서 못 입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잘 맞습니다. 엄마야. 그래서 언니가 오늘 저 보더니 살 진짜 많이 빠졌다고. 얄로. 아무튼 저는 과외를 갈 거고요. 과외 끝나고 이마트 가서 저녁 먹을 거 장도 보고 올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녁에 먹을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간단하게 세수를 다시 하고 그리고 스킨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프락셀 해줘가지고 계속 이렇게 수분크림을 발라줘야 되는데 아까 선크림을 발라놔서 그것 때문에 세안을 해줬어요. 저는 보통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바로 세안하고 스킨로션 대충 적당히 발라주고 그 다음에 선크림을 항상 바르거든요. 집에 있어도 무조건 바르고 그냥 집에 있어도 아침에 바르고 그 다음에 한 3-4시 지금 3-4시 정도가 됐는데 이때 또 다 한 번 더 발라요, 원래. 그리고 또 프락셀 하고 나서는 선크림을 되게 잘 발라줘야 돼서 요거는 시세이도 아네사 퍼펙트 UV 선스크린 스킨케어 밀크입니다.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이거 좋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스킨케어를 해줬고 오늘의 저녁은 숙주 볶음밥을 먹을 건데 밥은 현미밥으로 사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닭가슴살 이런 것도 넣어서 만들어 먹을 거예요. 밥 공기가 제 주먹만 해요. 지금 시간은 6시고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그냥저냥 적당히 굴소스 맛으로 먹을만한 정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밥인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해지는 맛이라서 먹기 싫어요. 지금 꾸역꾸역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안 먹으면 이따 저녁에 배고파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흰밥으로 했으면 진짜 맛있었을 텐데. 전 지금 방을 치우고 있는데 아까 먹은 게 되게 조금밖에 안 먹었어서 배고파가지고 단호박 이거 먹을 거예요. 프리미엄 건강요빵. 방 정리가 얼추 끝났어요. 이 화장대가 제 원래 방에 있어가지고 화장대를 옮기느라 너무너무 힘들고 막 벽장에 붙어있던 화장품들 다 꺼내서 다시 정리하고 그러느라 오늘은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청소를 한 것만으로도 에너지 소비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와 아무튼 오늘의 하루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내일은 일정이 하루가 풀로 꽉 차 있어서 내일 일정만 잘 소화하면 저는 금요일에 곱창을 먹을 수 있답니다. 이야! 그래서 곱창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보도록 해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학원을 가는 날이에요. 오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요. 약간의 메이크업을 조금 하고 나갈 겁니다. 선크림은 글로우 선베이스. 여러분 선크림은 집에 있어도 무조건 발라야 되고 저는 진짜 집에서도 하루에 두 번씩 발라요. 오늘은 글로우 쿠션 테스트를 좀 해볼 건데 제가 프락세를 해가지고 이게 제 피부 위에서 지속력이 퐁수처럼 보여줄는지를 모르겠네요. 되게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쿠션은 글로우 쿠션 사용해줄게요. 프락세한 지 지금 3일밖에 안 돼가지고 그리고 오늘 틴트는 카인다로즈 발라줄 거예요. 눈부셔! 여러분 그럼 저는 학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 37분인데 제가 아까 아침에 한 9시쯤에 화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코 쪽에 이렇게 안경 낀 부분 빼고는 이 쿠션은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 표현은 더 예쁘게 이렇게 글로우 글로우한 느낌이 딱 올라오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의 무너짐은 있긴 한데 전체적인 지속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니까 계속 쓰지. 아 진짜 피부 좋아 보인다. 제가 집에 와서 지금 바로 택배 온 것들을 뜯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대박인 게 막나시네에서 택배가 왔어요. 아 진짜 나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배고팠는데 이거 먹어야겠어. 이거 미소링 알밤 먹어볼게요. 아 크기는 요 정도? 오 맛있겠다. 되게 맛있고 딱 예상되는 그런 맛이에요. 이거 하나만 먹고 원래는 뭐 냉동 보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냉동실에 다 넣어두려고요. 오늘 저녁도 밥을 먹을 건데 밥은 한 3분의 1 공기 정도고 반찬은 닭도리탕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잘 먹겠습니다. 운동까지 잘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요거트 먹고 점심에 계란 한 개 먹고 저녁에 일반식으로 닭도리탕 먹었는데 닭도리탕 진짜 완전 개꿀맛!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야채 샐러드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몸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밥을 안 먹으면 저녁에 운동을 못 갈 것 같아서 일부러 밥을 먹어줬고 먹으니까 그나마 조금 나아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10시 34분입니다. 저는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났는데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갔다가 지금 돌아왔고 그래서 약을 먹어야 돼서
지금 바로 아침으로 요거트를 하나 먹고 약을 먹고 오늘 몸무게가 63.2kg로 이번 주 벌써 1.5kg가 빠졌고요.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생리 이틀 차예요. 그래서 굉장히 짜증이 조금 나고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가 지난번 생리 때는 나 생리한다? 나 먹어! 나 먹을 거야!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식단 조절 잘 하고 있고 건강하게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도 유자요콩을 먹을 거예요. 그래도 4주차까지는 제가 운동을 안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겟레디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다이어트 브이로그 4주 동안 올리면서 한달 동안 체지방이 5kg가 빠졌고 근육은 0.6kg 늘었거든요. 트레이너가 보시더니 진짜 다르다고 식단 어떻게 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뿌듯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운동을 일주일에 두 번씩이라도 하니까, 그리고 되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요새. 이번 주도 평균 4,000보. 되게 많이 움직인다 그랬는데 되게 많이 안 움직였네. 아, 맞아요. 저번 주에는 평균 2,500보고, 이번 주 평균은 4,000보예요. 많이 움직인 거 맞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꾸준히 한다면, 제가 또 7월에 유럽을 가가지고, 유럽 가기 전까지 5반 사이즈까지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나와서 설화수 행사를 갈 겁니다. 점심 챙겨 먹는 거 늦어가지고 못 먹고 그냥 나왔어요. 안녕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어저께 술을 잘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고 안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어요. 곱창도 그냥 밥안 먹었고, 요거를 보시면 이번 주가 월요일이 64.7이었잖아요. 근데 벌써 1.6kg가 빠진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을 건데, 점심은 닭가슴살 볼이랑 양배추 샐러드를 먹을 거예요. 닭가슴살 볼로 또띠아를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오늘 소스는 요걸로 먹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일을 좀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조금 잤고요. 이제 저녁 한 5시 반 정도가 됐는데 오늘 저녁은 아마 떡볶이 조금 먹을 것 같아요. 아빠가 떡볶이를 사오신다고 해서. 와, 엄청 매워. 어쨌든. 저녁으로 피자. 여러분, 저는 지금 립스틱 추천 영상을 찍고 나서 이제 편집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아까 피자는 제가 진짜 한 조각만 먹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떡볶이를 5개 집어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조각을 먹었습니다. 근데 피자 블로 같은 경우에는 피자 조각의 크기가 작아가지고 한 조각 반을 먹은 것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운동을 저녁에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일해야 될게좀 많아가지고 내일부터 또 엄청 바빠지거든요. 이번 주는 되게 편했던 쉬던 한 주였고 내일부터 완전 바빠져서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새벽쯤에 잘것 같아요. 아, 혹시 궁금하실까봐 지금 립은 쇼킹 레볼레이션이라는 맥 립스틱입니다. 아무튼 저는 열일하러 갈게요. 내일 봐요. 오늘 아침 무게는 63.8. 확실히 어저께 피자 좀 먹었다고 몸무게가 올라갔네요. 원래 오늘 사실 전복죽 먹으려고 했는데 몸무게 올라간 거 보니까 먹으면 안 되겠어요. 약간 너무 죽은 또 탄수화물이라 그냥 조금 식단을 오늘 타이트하게 먹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두부를 먹을 건데 두부는 2분의 1모고 그리고 이거는 양배추. 이건 그냥 드레싱 없이 먹을 거예요. 어제랑 술 먹을 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은 저녁도 두부를 먹을 겁니다. 간장 위에다가 그냥 조금 뿌렸어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드레싱 없는 양배추라니. 몸이 정화되는 느낌. 너무 헬시한 맛이야.
여러분 진짜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두부랑 양배추 그렇게 맛없이 먹고 배가 찬다는 거예요. 맛없는 걸로 배 채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슬퍼. 하지만 그저께 술 마시면서 곱창도 잘 먹었고 어제도 피자를 열심히 먹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도 이렇게 두부랑 해가지고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도 일을 해야 돼가지고 일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갑자기 다른 사람? 저는 메이크업 촬영을 방금 끝내고 7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이제 저녁을 먹어야 돼요. 가족들이 외식하러 가자고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안 간다 그랬어. 아, 저녁 진짜 두부 먹기 싫거든요. 제가 원래 두부를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두부를 먹어야 돼요. 왜냐면 내일도 뭐 먹으러 가기로 해가지고 저녁을 먹으러 갑시다. 막러시네에서 산 카카오 미니 두부 이거 먹을 거예요. 제가 산 제품이 이거 서울스토어에서 팔고 있는 베스트셀러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9가지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라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해. 크기가 진짜 작아요. 엄청 미니미하죠? 약간 브라우니 같은 그런 건가? 진짜 맛있는데? 뭐야? 미쳤어. 이거 미쳤어요. 초코 그 카카오가 엄청 진하게 느껴지고 향도 좋고 식감도 좋고 엄청 진한 초콜릿을 한 입 가득 넣어서 먹는 기분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다. 혹시 막 브라우니 이런 거 좋아하는데 다이어트 중이라면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브라우니 뺨쳐요. 여러분 저는 편집도 끝내놓고 오늘 할 일을 정말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다이어트 브이로그 계속 찍을 거니까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해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럼